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임성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functional thin fil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n film, 방막이라는 겁니다. 얇은 필름, 그리고 functional 하니까 이제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익숙하지는 않죠. 얇은 필름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야겠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아주 가깝게 쓰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과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과학. 사실 이런 거가 되게 어렵죠. 과학. 뭘까?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구글에 넣고 사이언스 하고 똥 하고 인터 치면 나오는 것들 보면 대충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과학은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의 이미지. 여기 보시죠. DNA 형태도 있고 플라스크에서 뭔가 반응도 하고 현미경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경 쓰신 가운 입은 분들이 시험관 들고 있고 현미경 보이고 원자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과학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과학은 그래서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있는 학과가 생명화학공학과입니다. 공학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엔지니어링. 공학. 하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게 어렵죠.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 어떤 차이가 있냐? 화학과 화학공학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구글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에서는 뭐 새로운 것을 찾고 비커 들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오 이렇게 뭐 도면 나오고요 무슨 반도체 칩 나오고 설계도 나오고 뭐 이런 하이바도 나오고 이런 공장 같은 거 나오고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사이언스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게 목표라면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잘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 거냐.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제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통 만드는 목적이 있죠. 왜 만들까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돈을 벌려고 만듭니다. 그렇죠?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은 매니지먼트, 경영과 사이언스, 과학의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 칩에 대한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이런 곳에서 반도체에 대한 연구들 많이들 하죠. 실제로 반도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뭐 전부 다 전자공학과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화학공학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전자공학과에서 하고 있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고 있는 그 반도체라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여기 요만큼 들어갑니다. 여기 요만큼이요.
정말 작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뭘까요? 반도체 공학이라는 게참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반도체만 쓰는 게 아니라 부도체, 절연막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도체, 전극물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주황색들은 전부 다 전극물질들입니다. 구리예요. 그리고 요 하늘색 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연막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반도체. 반도체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반도체에서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각이 아주 아주 얇은 방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리콘 방막, 실리콘 산화물의 방막, 그리고 금속 전극의 방막, 이런 것들이 적층이 되어서 그 적층에서 계면에서 전하가 주고받으면서 반도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이걸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집적 회로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집적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구동을 하고 그 구동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도 만들고 센서도 만들고 의료기기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학과에서는 이와 같은 전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만, 화학공학과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막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방막을 어떤 형태로 증착을 할 건지, 증착한 것의 막질은 어떻게 만들 건지,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종류의 방막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계략도이고요. 요 계략도를 통해서 만든 반도체를 단면을 잘라서 보면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예, 전자현미경 이미지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막을 만드는 것. 이 화학공학과에서 화학에서 하는 일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소재를 다루고 이런 소재를 방막화해서 우수한 물성의 방막을 만드는 연구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막을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층을 적층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것만 이렇게 적층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필요한 곳에만 막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막이 형성이 되려면 말하자면 불필요한 곳에는 정착이 되면 안 되고 필요한 곳에만 정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패터닝이라는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주 확실하게 절연막을 통해서 전기를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막은 어떤 형태로 방막을 만들지, 어떤 소재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증착할 건지, 그리고 만들고 나면 어떤 형태로 예, 패터닝을 할 건지, 이와 같은 부분들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화학공학과에서 하고 있는 연구이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방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도체 소재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떠한 소재의 방막 소재를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는 패터닝 해야겠죠? 패터닝을 해서 어떻게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방막을 증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공정들로 인해서 소재, 공정, 패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반도체 소자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실제로 나중에 제품화가 됐을 때 얼마나 값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만들기 막다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그게 저희 화학공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부분은 반도체 소자뿐만
뿐만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제품들의 모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소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칩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OLED, LCD 이런 디스플레이에서도 기본적으로 방막의 적층을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고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적인 설계 구조입니다.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고, 그다음에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이런 것들도 결국엔 막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최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바이오, K방역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분자 진단 칩 이와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반도체 칩 공정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방막들이 많이 제작에 들어가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근간이 되는 나라로서 그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인 방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방막 자체의 것들도 있고 방막은 또 여러 가지로 표면 처리와 같은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겠지만 방막의 여러 다른 활용처 역시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여기 지금 동영상을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영상들은 모두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만든 것들인데요. 뭐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면 처리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발수 처리죠. 이렇게 물방울 굴러다니고 해서 젖지 않게 하는 거 좋죠. 때도 안 끼고 잘 씻겨 나가고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이제 뒤쪽 면에다 보면 이런 것들 잘 젖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수성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친수성이 되면 김서림 방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떠 있는 기름 성분은 이런 스펀지의 표면처리 위해서 잘 빨아들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흡수 없이 선택적인 흡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의 형태로 확장이 되면 뭐가 될까요? 네, 멤브레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하고 핵산이 있는데 저희가 멤브레인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물은 전혀 저항을 느끼지 않고 쭉쭉 빠져나가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산층은 전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분리 이런 거할 때도 표면 처리 같은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또 하나의 것들을 보면 여기 위쪽에는 물층, 아래쪽에는 기름층이다. 여기 멤브레인을 집어넣습니다. 막 열심히 흔들어줘요. 흔들어준 다음에 다시 매달아주고 나면 이 멤브레인이 여기 가운데 딱 이제 고정화가 되고 쭉 빼면 기름층은 빠지지만 물은 빠지지 않게 이와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접착제 층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잘안 보이지만 PET, 코카콜라 병 같은 PET 그리고 위에는 고무, 라텍스를 저희가 붙여놓고요. 이렇게 잘 눌러줍니다. 아래쪽에 거는 접착제가 없고 위에 거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1분 정도 눌러주면 아래 거는 접착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붙진 않지만 위에 거는 접착층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붙습니다. 이와 같은 접착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폴더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핸드폰 뭐 이런 것들 보셨죠? 거기에 이런 접착제 층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접착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접착제 층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막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분자 진단 칩 등등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소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반도체 소자들은 이와 같은 표면 처리 그리고 요소 소재들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공학과에 오면 이와 같은 방막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